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또 회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굳건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 때에 있을 징조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온 땅의 이말, 그 마지막 날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29절에서 33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34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에 덫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누가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일월 성신에 이상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는 이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기후변화, 지진, 해일 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전과는 다른 영향들을 지구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 학자들, 특별히 뭐 기상학자들은요,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적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그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요. 2010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1년에 일본 쓰나미가 발생해서 원자력 발전이 파괴되는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상 변화 이상 징후들이 그래서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가 보면 21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상의 임할 일들을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것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끔찍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자의 재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에게 볼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구절만 봐도 요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이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기 자신들, 본인들은 성경이라고 말하죠.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재림 예수 그리고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일어설 성신 그리고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 마지막 때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 사실들은 여러분 인자가 오심 예수글서의 재림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최종적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다림의 때를 적절히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닥칠 일을 두려하고 워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면서 뭐요? 그 일들이 나가면 일어나면 혼이 나가는 게 정신이 다 없는 그런 일들이 나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박해를 잘 견디면서 재림의 때를 잘 살아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을 얻는 그 놀란 승리, 기쁨, 그 찬양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두 개의 날이 있다. 내 달력에는 오직 두 개의 날이 있다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들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 여러분 종말의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그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징후들 땅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 이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 종말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아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숨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날들을 사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말의 징조와 소식이 들릴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임박한 구원의 날에 대한 그 믿음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날들을 살아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호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점 29절에 보면 누가 보금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덧붙여서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을 나타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보금 24장 그리고 마가보금 13장의 병행 본문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한 종류의 나무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나무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만이 갖는 특징으로서 여기 저자 누가의 의도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만을 언급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나무를 첨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그 싹스를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수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 여름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뭐요? 추수의 절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영적 추수의 절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와 그 모든 나무들을 보며 여름이 추수의 계절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모든 나무들의 새싹이 나고 싹이 나면 이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이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동안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대체적으로 약 예수님 탄생 후 기원 후 8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85년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일, 이 같은 일이 동시에 두 가지 일어나는 일처럼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로마 이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됐던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사건을,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글도의 재림을 동일한 시기에 연결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이 말씀은 기원전 기원후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두고 말한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바로 34절과 35절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재림의 때를 준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의 준비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뭐 2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고 임하게 될 것이냐.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다. 그날이 덧과 같이 그런데 그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땅에 종말이 덧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삼사 절과 35절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덧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뜻밖에 예상하지 못한 시기 이 덫과 같이 임하고요. 이미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덫과 같이 임하고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그 집에 도둑이 예고 없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덫이라는 이 표현도 예기치 않는 시간, 그 장소에서 짐승들을 덮쳐서 생명까지 빼앗는 용도로 덫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글쎄의 재림도 덫이 짐승을 덮치는 것처럼, 그 시간도 알수 없고, 그 장소도 알수 없이 덫이 짐승들을 덮치는 것처럼, 예수 글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덫과 같이.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림의 성격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35절에 다시 보시면 이 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정말은요 덫과 같이 임합니다. 도덕 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우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가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솔치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방탕하고 술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살면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실 세 가지를 말하죠.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 다세 가지 따로따로 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묶음이에요. 세트예요, 여러분. 설치하면요 방탕해요. 방탕하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이게 하나로 묶여졌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설치합니다. 술 설치하면 술 결국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영적으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영적으로 구별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성신의 역사들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무화과 나무와 같이 모든 나무들의 그 역사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임박하고 가까이 와 있는 지금 문밖에서 대문 밖에 와 있으시는 이 종말의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덫에 걸려서 도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봉 24장 37절 39절에는 이때를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전에 여러분, 노아는요, 그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죠. 그 가족들이 그리고 왕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비가 온다. 아니, 이렇게 쨍쨍한 날에 무슨 비냐? 그때까지 여러분, 비가 없었어요. 성경 그때까지 비가 없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맑은 날, 쨍쨍한 날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그냥 자기 집 식구들, 그쵸? 자기 아내, 새 아들, 새 며느리 정도 탈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큰 배를 누구든지 다볼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120년이에요. 그 시간을 한결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여기 정신 뺏겨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무슨 때인지, 무엇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약간 이쯤 주일인지, 지금 대림절인지, 무슨 뭐송탄절인지뭐할 주일인지, 뭔, 알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한 달을 예배 못 드리고, 1년을 예배 못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 주일인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성전에서 걸어간 성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 누워 용수,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시집 가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디로 가요? 산꼭대로 가요? 또 재림 예술을 또 기다려요? 메시아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삶에도 동시에, 이룰 성실의 변화와 땅에서의 역사들과,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긴밀하게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를 통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때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말아나타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 전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빠삐용 하면 뭐다 알아보시죠. 거기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합니다. 탈옥 영화인데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 하나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입니다.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난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사람 죽이지 않은 거. 내가 사람 죽이지 않은데 여기 무죄하게 이 감옥살이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나 너는 무죄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깜짝 놀래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주인공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기에 너는 유죄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니 너는 유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넌 사람 죽이지 않았어 넌 도둑질하지 않았어 너는 그통벗고 위반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유죄야 내가 너에게 준 인생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너는 유죄야 하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달란드 비호예요 한달란 달란트 받고 두달란트 받고 세달란트 받았어요 두 달란트 받고 다섯 달란트 받은 정도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이 주인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요. 열심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해요. 장사해요. 그가 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큰 거금에 그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걸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직분만 받아놓고 직분일합시고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내 사명이 뭐고 내 부르심이 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뭐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 우리 성경 통독 대행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읽지 않습니 다니엘서 읽으면 요번에 다니엘서 읽으면서 제가 참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천 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천명 앞에서 술을 마셔요. 그것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자기 아버지 누부갓네살이 가져온 그잔 가지고 그 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벌어요. 근데 술 마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벽에 석회석이 있는데 거기 한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요. 잔치가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죠. 바벨론 갈대아에 술사들을 부릅니다. 방백들을 부릅니다. 왕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해석해내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오지요.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걸 끝나게 하셨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메네 메네 두번 반복 강조 대겔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왕의 저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입니다. 베레스 이제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노제안 여기 올라가 봐. 너한번 올라가 봐. 함량 미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도 벌써 깰 때가 됐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낮이 곧 오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목사님 아, 언제 재림이 오고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해가 이렇게 쨍쨍인데 무슨 비가 옵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은데 세월을 아끼세요 내가 악합니다. 덫과 같이 임하고 도둑같이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 거룩한 신부의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제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여러분 술 취하단 말은 그냥 우리 뭐 포도주, 뭐 독주, 이런 술아니 세상에 취해 살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지금 주일인지 뭔지. 거기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 풍조, 풍류, 그 기류. 거기 맞춰서. 거기 춤추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너희의 마음으로 축게 노래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복종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는요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죄성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끊어야 돼. 이제는 깨어 나십시오. 이 때를 분별하시고 빛의 가보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행할 될지 자세히 죄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고 술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보고?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으며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말이라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여 하느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 거룩한 신부의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